오히려 저희는 그 부분에 되게 감사함을. 네, 아, 다행인 거, 다행이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멀리서 보시고는 워낙 저랑 남창희 씨가 홍진경 씨랑 친하잖아요. 그래서 홍진경 씨랑 같이 주간 아이돌을 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도 좀. 아까 영상도 저도 진경이 나가서 두 분하고 살짝 진경이 누나의 모습이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호흡에 대해서 좀 얘기를. 저는 그 광희 씨에 대해서 워낙에 또 제가 좋아하고 기대를 많이 했었는데 역시나 군대에서 약간 그런 훈련을 받고 나오신 것 같아요. 좀 재밌는 훈련을 너무 잘하시는 것 같아가지고 저희 어떤 호흡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잘 맞는다. 요거를 확실하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한번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사실 저희가 솔직히 너무 좋은 얘기만 했는데요. 네. 아직 많이 삐그덕거리고 있습니다. 녹화할 때. 네. 솔직히. 네. 예. 네. 사실 저희가 어떤 부분이죠? 예. 오프닝도 솔직히 첫 녹화 때 두 번 했어요. 왜냐면 사실은 세 번 하고 싶었는데 초대 손님 때문에 아직까지 그 어떤 첫 단추가 확실하게 잠겨지지 않은 상태에서 시작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저희 셋이 일단은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게 아마 여러분들 보셨을 때 아직은 조금 부족한 부분도 많이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일단은 죄송합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면서 그거에 합쳐서 사실 처음에 또 질문하신 게 이 주간 아이돌이라는 프로그램이 참 MC를 맡을 때 뭔가 부담스럽지 않은지 이렇게 여쭤보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얘기를 하면서 같이 함께 사과드리죠. 네네네. 사실 많이 부담스러웠습니다. 왜냐면 이게 아이돌분들과 또 함께 호흡을 맞추는 건데 과연 이 주간 아이돌 보는 그 시청자 또 연령층이 있잖아요. 그 친구들과 공감을 좀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봤는데 다행인 거는 저랑 남창희 씨가 이제 올해 38살이 됐는데 아직도 감성은 18살의 어떤 그 어린 친구와 같은 마음입니다. 아직까지 철이 안 들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잘 맞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부담감을 좀 안고는 있지만 그 부담감도 역시 좀 즐기면서 이렇게 좀 호흡하면서 그 친구들과 공감할 수 있도록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사실 저희가 이제 저희 셋이 이제 MC를 본다고 했을 때 많은 분들이 걱정. 네, 걱정하시고 댓글에는 이제 많이 욕도 많고 많았어요. 사실은 이제 셋이서 뭘 하겠냐, 뭐 니네가 뭐 이렇게 뭐 주간 아이돌을 이렇게 뭐 끌어올릴 수 있겠냐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에 있어서도 서로 이제 걱정도 많이 했고 또 죄송하다는 말씀도 드리고 싶었고, 예, 저희가 맡게 돼서 그렇지만 저희는 이제 또 젊은 피로서 또 열심히 또 이제 주간 아이돌을 다시 좀 재밌게 좀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이제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댓글을 잘 안 보는 편인데 우연히 두 개의 댓글을 봤는데 첫 번째가 안 볼래요. 두 번째가 다른 채널로 넘어가겠다고 하시는 분들 계신데 그 두 분이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저희가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과드리죠. 네, 죄송합니다. 네. 아니 왜 시작과 동시에 사과를 하세요? 괜찮습니다. 네, 이 세 분의 케미를 또 기대를 해보겠고요. 다른 기자님 질문 있으신 분 계실까요? 네.